청남 근영안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학성이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학성이씨의 본가는 학성인데, 이 학성이란 울산의 옛날 이름을 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이씨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조 어른은 이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학성이씨의 시조 되십니다. 학성이씨는 조선 때 대마도 정벌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절충장군 용기위상 상호군 그 벼슬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거북합니다. 거기에 올랐고 이어서 자연대부로 지증추원사와 세자 자빈객을 역임한 이예하는 어른을 시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시조의 발상지인 학성을 본관으로 하여 학성이씨의 문호를 열게 된 것입니다. 학성이씨도 후대로 이리 오면서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이 번성을 했는 때문에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크게 다섯 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각 파에는 다시 작은 소파가 있는 때문에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이 계실 때 물어서 잘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족보를 봐도 알수 있다고 하지만은 족보는 뭐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봐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아주 보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 학성이씨 집안에도 역사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다 여기 기록할 수가 없어서 주르고 주라서 극히 일부 어른들 이름만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분 한분한 분의 내력은 여기 다 유튜브의 성격상 다 기록할 수가 없는 때문에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 안에 잘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 현종 때 대문장가인 이동영 선생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할까 합니다. 일시결종이라. 한번 시작한 일은 뭐좀 힘이 들어도 끝을 잘 맺어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뭐한 3일 지내서 그만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한번 맺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집념이 있어야 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보면은 뭐 처음에 무슨 악기를 배운다고 색소폰을 사가지고 뭐 들고 댕기면서 난리를 피우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그건 뭐 어디다가 처박았는지 뭐 전혀 뭐 딴청을 드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거는 일례입니다마는 그거 말고도 우리는 처음에 크게 결심을 해가지고 좀에 하다가 힘든다고 치우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잘 마무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성이씨 집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